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아카이브 에프가 9월 25일 첫 번째 단독 쇼룸 아카이브 에프 아틀리에를 서울 숲에 오픈했습니다. 아카이브 에프는 2019년 8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한 브랜드로 주요 제품은 가죽 가방과 신발인데요. 브랜드 론칭 이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30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해오던 아카이브 에프의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숲 인근에 위치했으며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었고요. 아카이브 에프의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도록 1950에서 70년대 빈티지 가구를 배치하여 집과 작업실의 중간인 아틀리에의 감성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아카이브 에프의 런칭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정식으로 처음 오픈한 매장이고요. 페르소나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같이 취하면서 영감을 받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의 컨셉은 아틀리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카이브 에프 아틀리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컬러버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아카이브 에프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카이브 에프의 첫 번째 쇼룸, 많이 방문해 주세요.